그래가지고서 이제 열애무의 공덕 묘언, 걸림이 없는 공덕의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소리가 실원만 다 원만하게 하는 하도록 하는 연고다. 그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보살들은 회향하는 거예요. 비는 겁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비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비는 게 회향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 장엄 무의 평등심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며, 심력 장엄, 부처님을 표현할 때 제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심력이죠. 열 가지 힘. 화엄경에서 뭐 여러 수십 번 나왔습니다. 심력. 열 가지 힘 장엄. 무의 평등심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는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불 무진 법명. 모든 부처님의 담이 없는 법의 밝음을 얻어서 일체 변제가 보원만고며 널리 원만하게 하려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 무에 인중지 웅사자 후 가장 높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가운데 영웅인 사자후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그렇죠. 일체 중생이 다 그러한 것을 얻어놓으면은 어디 가서 설법을 해도 감동을 하죠.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감동하게 하는 그런 그 음성이 됩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일체지를 얻어서 일체지를 얻어서 전 불태전 무진법이라 태전하지 않는 무진법륜 다함이 없는 법륜을 굴리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법을 요달해서 계시 연설하여 잘 연설해서 보원만한 거며 낱낱이 구석구석 어떤 불법이든지 간에 뭐 소승교면 소승교, 대승교리면 대승교, 선불교면 선불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원만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있게 하려는 연고며 그런 뜻이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시 수습 청정선법하여 늘 시자는 늘이라는 뜻입니다. 청정선법을 아주 훌륭한 선법을 수습해서 보운만고며 널리 운만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도사 무상 법보를 성취해서 도사 부처님의 가장 높은 법보를 성취해서 등청정고며 평등하게 등자나 보자나 같죠. 또 결국은 원만이나 청정이나 또 같은 의미고 보나 등이나 또 청정이나 원만이나 평등하게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장엄과 무량 장엄과 대장엄과 재불 장엄에 있어서 보원만하게 하려는 연고며 그렇죠. 하나의 장엄이든지 한량없는 장엄이든지 큰 장엄이든지 재불 장엄이든지 그 모든 장엄에 다 원만하게 하려는 연고며 우리가 뭐 사팔 행사 같은 거 준비할 때 주지스님들 구석구석 신경 써야 할 게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음식 문제라든지 도량 청소 문제라든지 또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으면 몇 달 전부터 뭐 집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 그것 모두가 장엄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삼세 소유 경계에 등립해서 삼세에 있는 모든 경계에 평등하게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실 주변고며 다 두루두루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또 종성의 인행 원만이라 인의 행이 원만하다.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종성이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퇴전하지 아니한 그런 경지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실능 왕예 일체 불찰하여 다능이 일체 불찰의 왕예에서 가서 청수 정법하여 정법을 다 들어서 무불변고며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그렇죠. 내가 여기서 법회를 하면서 뭐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와서 이 화엄경 공부를 같이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온 사람들이 있어. 스님들뿐만 아니고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또 그런 스님들이 있고 신도들도 마찬가지야. 평소 내는 데는 잘해. 근데 공부하러 안 와.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말하면 부담이 되니까 말은 못하죠. 흔히 알면서 안 오는데 말하면 서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요즘은 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법문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또 요즘 핸드폰 하나면 뭐 온갖 강의 온갖 법문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명사들의 강의와 법문은 다 손안에 있어요. 다 손안에 있어요. 무슨 성철 스님이다, 관영 스님이다, 탄어 스님이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그런 스님들, 뭐 법정 스님이다, 일타 스님이다, 다 있어요.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내 법문은 뭐 수천 꼭지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전부 연결을 해놔가지고 한 번 틀어놓고 나면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계속 돌아간다.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각자 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대로 거기다 자기가 찍어서 올려놓고 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설법하는 거야. 혼자 설법해서 혼자 찍어서 올려놓고 또 도인들 그 설법만 들으면 전부 그러한 종류들이 쭉 또 연결이 돼 있어. 신기해. 또 세상을 바꾸는 뭐 15분 강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쭉 연결돼 있고 인문학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강의도 뭐 엄청나게 아주 뛰어난 명사들 강의가 다 올라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체 불찰의 왕에서 그 모든 강의하는 것을 낱낱이 찾아가 가지고 청수 정법하여 정법을 청수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서 지혜 이익이 지혜와 이익이 위세 소중하여 세상의 으뜸과는 종삼은 바와 근본을 삼는 바가 되어서 여 불등거며 부처님으로 더불어 평등하게 하기 위한 연거며 지혜의 이익이 세상에 어떤 간 바가 되어가지고서 부처님으로 더불어 함께 하게 한 그런 마음으로 회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지로서 일체 법을 알아서 보원만 구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동업을 행하고 무해과를 얻어서 부동업을 행하고 뭐가 부동업이겠습니까?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에서 배웠듯이 만반장 불거여 유유 없으시니라. 그 가운데서도 선업은 결코 선업도 악업도 다 따라가지만은 여기서는 뭐 선업을 두고 하는 소리죠. 움직이지 않는 업. 가져갈 수 없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나중에 철들고 나이 들고 병 들고 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인의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그렇게 들지 않고도 철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든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난다는 뜻이죠. 철이라고 하는 말이 순수한 우리 말로서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인의 법을 배웠을 때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부동업을 행하고 무해과를 그림없는 결과를 얻어서 보원만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소유 재건이 있는 바 모든 건이 함덕 신통하여 다 신통을 얻어서 능지 일체 중생근고며 능이 일체 중생들의 근기를 알게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냥 망상이지만은 무슨 의학이 뭐 의학도 잘하고 싶고 불경은 뭐 환경 같은 것은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암송하고 싶고 우리가 흔히 공부 많이 읽히는 우리 그 전통 교과서라든지 기타 등등 중요한 경전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외워가지고 적절하게 그 뭐 글을 쓴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설법을 할 때 그게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의학도 몇 개 구간은 했으면 싶고 또 무슨 뭐 예체능도 한 연암 가지는 세상에서 아주 제일 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나죠. 소유 재건이 함덕 심통하여 다 심통을 얻었어. 모든 거니 예.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뭐든지 예. 일체 중생의 근을 능히 알게 하는 연구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덕 무차별 평등 지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지혜를 얻어서 일상법에서 하나의 모양법에서 고청정 하게 하는 연구며 널리 청정하게 하는 연구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이 무이하여 이치로 더불어 어김이 없어서 일체 성근이 실 구족거며 모든 성근이 다 구족하게 하는 연구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보살 자재 신통에 실 명달고며 다 밝게 통달하게 하려는 연구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불 무진 공덕을 얻어서 부처님의 무진 공덕을 얻어서 복이라든지 지혜가 다 평등하게 하려는 연구며 복이면 복 지혜면 지혜 예. 그 부처님이 양족정이라 그러잖아요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만족한 그런 분이다. 실평등고며 뭐 두 발 가진 존재에서는 가장 위대하다. 그건 엉터리 해석이죠.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약복 약지가 실평등이라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법에 일체 법이 평등 일상임을 알아서 일체 법이 평등 일상임을 알아서 무유감 유결곤이라 유결 빠뜨리거나 결손함이 없게 하는 연구입니다. 이래서 이제 회양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해행여의 인과 원마이라. 해와 행, 이해와 실천, 신해 행정 뭐 이거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만 단계를 가지고 이 교학상에 특히 화엄경에 또는 능경 같은데 뭐 기타 다른 경전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금강경 같은 데는 이제 소승 사과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까지가 뭐 십신 단계고 어디까지가 십주 단계고 어디까지가 십행 단계고 그게 말하자면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착착 경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원융문 항포문이라고 해서 우리 화엄경의 입장에서는 원융하게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 마음 하나 속에 모든 단계가 다 있고 또 그게 펼쳐놓으면은 그게 이제 52위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520위도 가능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각자 스님들의 사는 사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걸음 걸어서 왔습니까? 수만 걸음, 뭐 수만 걸음을 걸어서 1만 걸음을 걸어서 왔다. 그 1만 단계라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야. 그리고 한 걸음이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1만 걸음이 됐을 뿐이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위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병 내가 여기에 이제 다 전통적으로 이제 분석하는데 경전을 분석하는데 그것을 다 표기는 했어요. 관목으로. 경문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경문에는 간혹 있지 사실 분명하게 안 돼 있거든.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굳이 못하는 것은 그 단계를 모르겠어. 그저 한 사람이 여기까지 1만 걸음을 걸어서 왔을 뿐인데 어디까지 온 것이 몇 번 걸음이다 어디까지 온 것이 몇 번 걸음이다 그거 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굳이 따질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굳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분명히 드러나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도 무슨 원융문 하면 원융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 마음 속에 그게 52위 단계가 다 있고 그리고 저 뭡니까 법을 설하는데 차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보리수화를 떠나지 아니한 채 수미산을 올라가고 어디를 올라가고 어디를 올라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는 것은 항포문이야 펼치는 입장이고 그러나 보리수화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원용한 입장이라 바로 한마음 속에 하나의 깨달음 속에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펼친다. 우리가 지금 근래 소승불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좌왕우왕하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의 위대한 첫 깨달음 시성정각 그 정각 하나에서 전부 풀어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풀어낸 거예요. 뭐 대승불교가 불멸 후 뭐 600년 700년 이후에 성립됐다 해도 결국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에서 그게 흘러나온 것이지 그 깨달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원용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걸 낱낱이 분석해서 따지면 그게 무슨 뭐 단계가 확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기까지 만 걸음을 걸어서 왔는데 앞으로 나왔다가 또 뒷걸음 칠 수도 있고 뭐 한 열 걸음이나 뭐 뒤에 가서 뭐 다른 일 보고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수행에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게 절대 분명하지가 않아. 앞으로 간 것 같으면서도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간 것 같은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앞에 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법을 요달해서 위세 최상 복덕전 고며 세상의 가장 높은 복덕의 밭이 되게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다 별을 세 개 쳤어요. 정법을 요달해서 세상의 최상의 복덕의 밭이 되게 하는 연고다. 그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 복덕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숱한 봉사활동 좋은 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법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건 문제가 좀 있다. 정법으로서 세상에 최상의 복덕의 밭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 화엔경에서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일체 자생지물을 보시한다 그런 말 많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보시. 우물을 파줘야 되면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도 몇백 대씩 가져가서 주고 또 지진 난 데는 가서 집도 고쳐주고 학교도 보수해주고 온갖 학용품도 갖다 주고 그것 또한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체 자생지물을 했으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궁극에서는 요달 정법하야 위세 최상 복득전고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취 평등 청정 대비 평등하고 청정한 대비를 성취해서 제 시자 위제 시자의 모든 것을 보시하는 사람의 대력 전고며 큰 힘의 밭이 되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견고 제일이라 무능 개저고며 능히 무너뜨릴 수 없게 하려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견필 무옹익하야 좋은 말이죠. 친견하기만 해도 반드시 이익을 입어 문화 명자 면삼도 견하 형자 득해탈 견필 무옹익이야. 그 나홍스님 같은 이들도 우리 아침마다 읊조리는 그런 추원문에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도구를 면하고 내 모양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얻어지다 하는 그런 발언은 이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꿔놓으면은 최소한도 여기 주지스님들이 많은데 자기가 사는 절에 누가 왔다 가더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 가져가는 게 있어야 돼. 하다못해 물이라도 생수라도 한 병 받아놨다가 그 생수라도 한 병 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누가 온다고 연락 오면은 그 사람 오면 뭘 줄까? 그 사람 앞에서 먼저 왔을 때는 뭘 가져갔고 하는데 이거는 안 가져갔으니까 이걸 준비해놔야지. 그거부터 고민해요 나는. 최소한도 내인데 왔다가 뭔가를 얻어가야 돼. 그 사람이 뭘 하러 왔든지 간에 견필 몽익해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서로 보면은 뭔가 이익을 얻어가야 돼. 그러니까 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좋아요. 아까 여기 저 법원 선생님 또 금년에 또 이제 상당히 세련된 그 한 장씩 그 나눠줬죠. 상당히 세련되게 이제 인쇄가 됐더만 많이 발전했어. 그런 거라도 한 장씩 가져가게 하는 그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절에 왔다가 이 견필 몽이가 아닙니까? 절에 왔다가 이익을 얻어가는 종이 쪽지 하나 간단한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얻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빈손으로 가게 하고 뭐 이렇게 뻘쭘히 그저 법당이나 쳐다보고 가게 한다면 그건 너무 아까워요. 서로가 아까운 거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니 내 절에 왔는데 내 절에 왔는데 왜 아무것도 못 주느냐고. 부처님 법이 산처럼 쌓였는데 마음속에 달렸어요. 한 마음 딱 터지면은 그런 게 그냥 물리가 나가지고 온갖 것이 다 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견필 몽이하야 무능 최복검이 능히 꺾어서 조복하게 할 수 없는 인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성 평등심 가장 수성한 평등한 마음을 성만해서 성만하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능 요달 일체 제법하야 일체 제법을 잘 요달해가지고서 대무에 크게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하나의 광명을 놓아서 시방 일체 세계를 널리 비추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광명 하나 놔가지고 이 환경이라는 광명 하나 놓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세세생생 활용할 자산을 얻어가는 거지. 환경 하나 공부 제대로 하면은 세세생생 우리가 활용할 자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광명을 놓아서 시방 일체 세계를 널리 비친다. 이거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경험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더 새롭고 더 빛나는 그런 그 해석이 나와야 돼요. 한 구절을 가지고 여기 환경에서 우리가 가끔 보았지만 한 구절을 가지고 뭐 무량 무진한 그런 그
설명과 설법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보살 정진행을 널리 닦아서 해태함이 없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행원으로 하나의 행원으로 일체 모든 행원을 보호만 널리 원만케 하려는 연고며, 하나의 행원이 일체 행원을 원만하게 한다. 화엄경 하나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퍼내도 퍼내도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일묘음으로 하나의 미묘한 음성으로서 보사문자로 널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득해 전부 이해하게 하는 연구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십지위의 인행원만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실령 구족 일체 보살 청정심고며, 일체 보살의 청정한 마음을 다 구족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널리 모든 선지식을 만나서 다 성사 받들어 섬기게 고자 하는 연고며, 여기 저 오늘 그 염화실지, 염화실지 그림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염화실지 그림. 여기에 미가장자인데 누가 미가장자예요? 누가 미가장자인지 아는 사람? 여 위에 미가장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에 의자가 바로 안 놓여져 있어요. 삐딱하게 놓여져 있어, 옆으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지금 여기 선제동자가 있고 선제동자 앞에 절하는 사람이 미가장자야. 여기 자기 그 높은 테이블 위에 떡 앉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선제동자가 와가지고 선지식이시여, 나는 보리심을 바랬는데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더 잘 닦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보살행뿐입니다. 한마디로 보살행뿐이에요. 대승불교는 보살행 하나뿐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도 보살행하자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선제동자가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장자가 떡 앉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아니 그대가 보리심을 바랬단 말이야. 그래, 제가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하니까, 그 한마디에 후닥닥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경황 없이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절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의자가 옆으로 삐뚤어졌는지도 모르고 빨리 뛰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옆으로 가 있잖아요. 미가장자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놀란 거예요. 선제동자가 보리심 바랬다니까 그 한마디에 놀라가지고, 보리심을 바랬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하고 확딱 뛰어 내려가가지고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지만은, 내가 이제 불심이라고도 하고 이타심이라고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타심, 남을 먼저 이익하게 하는 마음. 어디 가서도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해봐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먼저, 상대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 자식, 내한테 인사 안 하나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먼저 뛰어가서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와서 먼저 인사하냐고, 속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경황이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위치입니다. 내가 먼저 그 상대를 위해 주면은 결국 어떻게 자기가 존경받는 거야. 자기가 존경받는 거야. 이 그림이 그런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의자도 삐뚤어져 있고, 이게 선지식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 어린 선제동자에게 큰 절을 이렇게 올리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거 계속 이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엎드려 있다. 수십 년을 엎드려 있어요. 이거 수십 년, 수백 년을 엎드려 있어 지금. 아니 보리심 바랬다는데 그거 엎드리고 말고지. 그렇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게 그와 같이 훌륭한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와 같이 훌륭한 거예요. 모든 선지식을 만나서 승사 다 받들어 섬기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을 조복하여 불휴식하며 휴식하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중생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중생이 다 그렇게 되도록.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변제로서 한 일체음을 묘변제로서 일체음을 갖춰서 숙이 광년하여 근기를 따라 널리 연설해서 무단진고며 끊어져서 다함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일심으로 일체 마음을 알아서 한 마음으로서 일체 마음을 다 알아서 일체 성근으로서 등회한 거며 일체 성근으로서 평등하게 회양하고자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악락 적집 일체 성근하여 항상 즐겁게 일체 성근을 쌓아 모아서 알립 중생 정지고며 중생의 청정한 중생을 청정한 지혜에 알립하게 하는 연고며 거기에 갖다 두게 한다 이 말입니다. 청정한 지혜.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지와 복덕과 지혜와 청정신을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 지 복덕 지혜 청정신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중생 선근을 선지 잘 알아서 그렇죠. 일체 중생의 선근을 잘 알아야죠. 관찰 향해서 보 성취하며 널리 성취하게 하려는 연고니라. 불과 원만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지를 얻어서 등정각을 이뤄서 보 원만고며 널리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욕 신통지를 얻어서 일처 출렁 한 곳에서 출렁해서 일체 제처에서 개 출렁하게 하는 연고며 환경은 언제나 이렇죠. 하나를 들면 전체가 들린다. 그전에 아주 그 문화부 장관도 지내고 한 사람 그 수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책 쓴 중에 제목이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릴 때 나는 우주가 전체가 흔들림을 보았노라. 나는 그래가지고 어디서 건명을 했는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소견이 또 아니야. 그 한마디만 근사했지 그 나머지 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소견이 아니더라고. 누구라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지 나는 우주가 흔들림을 보았더라. 얼마나 근사해. 이거 화엄돌이거든. 그대로 화엄돌이야. 그 말에 반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수필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일처 출행하여 일체 제체에서 개출행고며 한 곳에서 나오는데 모든 곳에서 다 나와. 모든 곳에서 다 나와. 이거는 우리가 이치를 아직도 그 지혜가 부족해서 이치가 제대로 머리에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법계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계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 억만분의 일로 예를 들어서 그 축소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 이렇게 여기 앉아서 환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권속이 얼마요? 내 권속이 백조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내 권속이야.
그 세포, 백조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백조를 가지고 있어, 또. 그렇게 그 미세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끝없이 백조 세포 속에 또 하나하나가 또 백조 세포, 그 가운데 또 백조의 세포,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또 그것을 이제 확대해서 우주로 펼쳐, 눈을 돌려보면 역시 또 마찬가지야. 많은 우주로 역시 그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였지. 한 곳에서 출렁하는데 전체에서 출렁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보호장엄지, 널리 장엄한 지혜를 얻어서 한 중회를, 한 대중 모임을 엄정하매 일체 중회가 개 엄정하는 연고며, 그대로네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네. 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엄경을 듣고 마음에 개합하는 구절에 환희심을 느끼고, 야, 참 그렇다고 고개 끄덕거리면 백조 세포가 다 같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불국토에서 한 일체 불국토를 보견 널리 보는 연고며, 전부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이제 불과 원만이니까.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장엄과 불가설 장엄과 무량 장엄과 무진 장엄과 구로 일체 재불 국토를 장엄해서 보호 주변 고며 널리 두루두루 하게 하고요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한 법에서 다 능히 심심이를 분명하게 요달하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열의 최상이며 제일이며 자제한 신통을 얻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더 비일 비이 일체 공덕 자제 신통,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일체 공덕 자제 신통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평등 성근을 구족해서 널리 모든 부처님의 관기정, 관정하는 것을 하려는 연고며, 그 이마에 관정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지신을 성만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서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높고 스승하게 하려는 연고니라. 모든 존재 제유 중에서 뭐라고? 최존성, 그 뭐요? 불과 원만이지. 그대로 불과가 원만한 자리다. 여기까지가 119가 이제 여기까지 쭉 이제 위령 일체 중생으로 하는 구절이 119나 됐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이제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회향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